안녕하세요. 신문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크기가 작은 마블 선인장을 2,000원 주고 구입을 했었었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말 크기도 많이 자라고 새끼 선인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마블 선인장을 지금 심어져 있는 이 플라스틱 화분이 아닌 대기 화분에 옮겨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블 선인장을 키우면서 물주기는 많이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요. 물주기를 할때 화분 위로 물을 주는 것보다 저면관수를 해서 이틀 정도를 저면관수를 해주었고,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저면관수를 해서 키우다 보니까 마블 선인장이 좀더 빠르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마블 선인장을 분갈이를 하실 때는 지금 보면은 선인장의 가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장갑을 끼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. 이 작은 가시가 손에 박히게 되면 빼기도 힘들고 많이 아프기 때문에 선인장을 분갈이 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마블 선인장을 대기 화분에 다시 옮겨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 선인장이 많이 달린 마블 선인장을 대기 토기 화분에 심어 주었고요. 심어 주고 나니까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 준 것보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심어준 이 마블 선인장은 햇빛이 잘 드는 반양지에 두면서 잘 키울 예정이고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마블 선인장에 새끼 선인장들이 많이 자라서 키가 더 크게 되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